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산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은퇴하고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다가 죽는 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일련의 과정을 따라 사는 것을 철학에서는 존재한다 하는데요. 존재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위가 1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고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으로 변하는 것을 존재한다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다 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발하며 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이런 삶이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쓴맛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분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을 참변을 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이 되지요. 왜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이런 고통이 내게 있었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가운데 빛은 있다. 이 땅에 아무리 모순과 비리가 많더라도, 불의가 가득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존재하고 있다. 이 땅에 온통 엄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격려는 도도하게 역사 속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봐야 된다. 할머니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방법을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갔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을 때에, 그들 어찌하지 못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에게 손을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해 나갑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 땅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가 3일길을 지나가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못 먹이면 절망이 되고 물을 갖다가 끝내 끊기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0% 이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빼게 되면 우리는 빽빽 마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혈액의 83%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머슬 있잖아요. 근육도 여러분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예요. 75%. 근육질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그렇게 스며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뇌이지요. 뇌도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 채워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뼈도요. 우리의 뼈도 22%나 물이 그 속에 고여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 2%만, 우리 몸에 있는 물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리고 12%만 없어지게 되면 이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먹지 못해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물을 안 먹으면 48시간 지나면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피로감으로 쌓이게 돼요. 3일쯤 지나게 되면 죽음의 의식이 찾아와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4일이 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나도록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입니다. 빈들입니다. 이제 물이 없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먼저 의식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노약자들이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참았겠지요. 견뎠겠지요. 근데 이제 3일길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애굽 그 광야를 갔다가 그때 여행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툭 내리는데 온통 광야예요. 빈들이야. 그 덜렁이 우물 하나 있는데 그게 마라의 그 현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오니까는 물샘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좋아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았다.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감탁해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물이 아니라 순물이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솟구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탓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누군가를 향하여 돌리며 혈기를 부리는 현상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앞에 쓴물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때는 희망이었어. 쾌감이었어. 희락이었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뀝니다. 쓴물이었기 때문에. 물이다 했던 그 물이 희망이 아니라 쓴물이었다. 절망으로 몰아가는 순간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충동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충동질이와 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신경질 부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그런 인격으로 체질되어 살게 돼 있습니다.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야. 나는 단물로 생각했는데 쓴물로 얼마든지 변하는 현상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소속 변이가 됩니다. 초초 변이가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요. 그 고비 넘기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요. 그걸 넘지 못하고서는 금방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인격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직하고 좀 유동치 아니하고 조금 여러분 고비고비를 갖다가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터지게 되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누가 뭐래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해야 될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밖에 없어. 우리 성도밖에 없어. 우리들 사람밖에, 우리 사람밖에. 그래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며 안타까워해 주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사람, 내 사람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원망은요, 내 사람, 우리 사람을 적대감으로 몰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쓴물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며 단물이 변화해 쓴물 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적대감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 봐!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쓴물이 있다고. 쓴물이 있다고. 그 쓴물보다도 그와 감지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부정하며 적대적으로 대하며 원망 불평할 수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희망을 선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대감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서로 간에 쓴물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비 잘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 영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의 사람 모세의 모습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원망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적대감으로 몰아갈 때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도 어려운 애굽병사로부터 탈출시켜 주었고 홍해수를 갈라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십배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교로 인도해 주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지 물 없다고 쓴물 됐다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을 해? 이럴 수가 있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너희들 몰라. 너희들 이제는 몰라.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이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쓴물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원망 탓할 때, 아내가 아내를 향하여 원망 탓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쓴물의 고통 속에서
아,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착한 사람이야.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배려해줘야지. 품어주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라의 쓴물이 흘러와도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냅니다. 그의 인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울었겠지요. 답답하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놨겠지요. 힘이 드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지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니까는 모세의 영이 열린 거예요. 모세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린 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쓴물 앞에서 한번 여러분 꾹 참고 주 앞에 나가 물을 끌어보세요. 새벽에 주의 진을 향하여 올라와 보세요. 새벽 후 성남이 깜짝 놀랄까? 어우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새벽에 주께 나왔습니다. 내가 주 앞에 들어가야 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이걸 주 앞에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골방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기 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둘째, 사람을 적대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세 번째, 조용히 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나?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 허드렛 물로다가 어떻게 포도주가 맞게 됐습니까? 그거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오병이 혈통에서 어떻게 5천명 5천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나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나는 마라의 샘물 곁에 나무 하나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나무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 있는 나무, 한 나무는 버려진 나무예요. 옛날에 모세는요, 빈들에 있는 가시떡이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영성을 보았습니다. 말각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을 과거에 보았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요. 그 가지를 꺾으래요. 모세가 꺾어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 가지에 나무를 갖다가 그 쓴물이 나는 마라의 저기 물샘에다가 담그라고 말합니다. 담궜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퍼져나가는데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뭘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인데 몸에 건강을 주는 깨끗한 물로 단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따질 수 없어. 이게 신비입니다. 영적 세계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도 말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대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가장 좋은 특산품이 포도주라고 다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나쁜 것으로 주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느끼게 주느냐고 아무도 몰라. 기적이에요.
신비한 현상이 그 안에 일어나요. 어린 도시락이 갖고 있는 이 도시락이죠. 어린아이 갖고 있는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 요만한 거 그리고 고기 생선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양미리 양미리 며리치입니다. 며리치. 근데 이것을 가지고 5천명 먹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열왕기 하야 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이 수질이 오염돼 있어. 거기다 뭘 심어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땅이 아주 안 좋은 독수문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갖다가 뿌리니까 그 수질이 변하여 좋은 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치료가 흘러나오게 되고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스며들면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으로 나오는 역사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 자신이 쓴불덩어리였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타오르는 영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온통 쓴물덩어리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80먹은 노기인이었어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 안에 쓴물이 고득 고여 있었습니다. 보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절망과 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마음의 속이 차지 않았어.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 힘이 들었어.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할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어디를 봐도 광야예요. 어린 노목동이에요. 양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보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나만 보게 되면 나는 원망 불평 덩어리 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연하 뭡니까? 그걸 뭐라 연민의 정이죠. 연민의 정이죠. 절망 속에서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입니다. 그날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오르는 영성을 본 거예요. 타오르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음성을 거기서 본 것이에요. 그 나무가 내게 와닿는 순간에 말의 쓴물 같았던 모세의 인격이 단물로 변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주의 특명이 그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바울 앞에 담대한 사람으로 그 바울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맞장을 뜨는 거예요. 맞장을 뜨며 그 앞에 나갑니다.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가 그 앞에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지금 말의 쓴물 앞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모세 옛날 같으면 신경질 부렸을 거야. 화났을 거예요. 옛날 80대 그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갔다면 못해 먹겠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뭐 함께 할 수 있겠어? 푹 찢으면서 도장 찍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잠잠히 만들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담담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제 쓴물덩어리가 오늘 단물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쓴물덩어리입니다. 저도 참 많이 인격이 약하고요, 졸렬하고요, 환경에 민감하고요, 사람 앞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이 많고요. 저도 많이 그런 사람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내게 들어와서 쓴물 같은 내 모습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월의 수복을 당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번에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야 돼. 이거 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내 일어노리 단물이 되게 만들고 간증어린 삶으로 되게 만드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쓴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는 신비의 능력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토막 안으로 스며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인생 앞에 쓴물이 다가올 때에 눈 딱 감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사람을 불평 탓하지 마시고 독점으로 가지 마시고 주 앞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립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받은 그 십자가의 나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 믿음 굳세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그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구하라. 계속 인중 안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쓴물이 변하여 단물화되게 하신다. 그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잘 마무리치고 그의 거룩한 약속의 땅, 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고 인자 손길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둘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 일곱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보좌의 일곱 영의 성령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일곱 영 성령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의 일곱 명이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똑같은 성령님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 명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 시대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7대 환란이 나오고 그랬는데 7대 환란 일어나기 전서부터 환란 시대가 오고 수많은 환란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그 환란의 바람을 바다를 건너가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요. 그랬는데 그 환란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분이 누구냐? 바로 일곱령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일곱령 성령님은 바로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될 주의 종들에게 오실 일곱령이십니다. 일곱령은 늦은 비의 역사이며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권세 영으로다가 역사하십니다. 은사 역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은사의 능력을 행사한 종들이 은혜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예언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방언 통역들, 영분별, 뭐 이런 많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은사지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부어주는 일곱 영은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권세의 영이요. 이 권세의 영을 아무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될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바로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산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순교자가 되지 않고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순교자라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일곱 명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기를 이긴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단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일곱 명이 오시는 것입니다. 일곱 명이 오시게 되면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다가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다가 윤리도덕으로다가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곱령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일곱령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완전 변화가 되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다가 환란을 건너갈 수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권세의 영을 받아야만이 앞으로의 환란의 시대에는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으로다가 떡 문제로 인해서 대전쟁을 치르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다가 아우성이 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법대로다가 평화롭고 온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환란 시대에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황충이처럼 변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무적행이 연기로부터 황충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인간 황충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살육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이요. 그때에 그런 일이 많이 세계적으로다가 전 세계적인 그런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서 그 환란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인도자 되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바로 권세영으로다가 오시는 7명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산순교자로다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의 영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계신 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을 받아야만이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7명을 받지 않으면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특히 추수의 복음, 추수꾼으로다가 일하며 영원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은 7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7명 받는 것이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써주셔야만이, 쓸 그릇으로 선택받아야만이 7명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조그맣고 되지도 않은데 7명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7명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오는 줄 압니까? 보혜사 성령도 못 받은 양반들이? 보혜사 성령,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근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건데 7명이 왔는 줄 알아요. 그 착각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도 음성은 들립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왔어도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만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의 비밀도 어느 정도 알만큼만 해주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비밀까지 다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됐느냐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만큼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 바로 봤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성령은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잖아요. 믿음을.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신앙이 이 마음속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사람 벌써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벌써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무슨 뭐 이렇게 그 개그맨들 보면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모방하는 말을 잘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셔서 진짜 방언이 왔다고 그러면은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그랬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왔어요.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성령으로 기름이 오든지 성령으로다가 비둘기 같은 온유한 역사가 왔다든지 무슨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왔다든지 불이 왔다든지 뭐 성령으로다가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왔다는 것이며 또한 체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이 온 사람은 그분이 스승 되시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만약에 오셨다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면 그는 주의 종으로 일하려고 주님의 종으로 일할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나서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세상에서 돈 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할 사람입니다. 네. 벌써 주님이 쓰려고 그랬기 때문에 벌써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런데 앞으로다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권세의 영이 되시는 일곱 영을 왜 받아야지 되는가? 앞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이 환란 시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맘먹는 대로다가 되는 게 아니오.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 영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일곱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요한기 이사야 11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11장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이죠. 일곱 영은 여호와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니 하면서 일곱 번째로다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는데 그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예, 일곱 번째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마음대로 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일곱 명이 온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법원 오늘날 자기의 생각으로다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판단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가득해갖고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서 흉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들뽀부터 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은 뭐냐? 대부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서 남의 눈에 치만 보고서 빼려고 그러는 정신들이 왜 그러느냐? 전부 다가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 그럼 전부 다가 남 판단하기만 하지 자기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판단으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판단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야만이 자기가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말을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간질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다 혈기가 많은 인간이구나. 나는 욕심이 많구나. 나는 음흉한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게으른 자구나. 나는 참으로다가 약삭빠른 인간이구나. 나는 어떤 인간이 그러면서 아주 부족하게 한정없이 부족한 인간이구나. 믿음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구나. 아주 자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것을 저기를 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서 자기는 들보가 가득하면서 전부 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계속 남 판단만 하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일곱 명이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일곱 명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어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는 것이 여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이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여전까지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신 적 없어요. 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되어질 일이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임한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데 그분은 뭐 어디에다가 역사하십니까? 다 은혜 시대고 지금이고 앞으로 시대고 간에 어떤 시대고 간에 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다가 쓰시고 주의 종으로 쓰고 주의 사자로 써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디 그냥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셔버리고 만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엉투당투 아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붙들고 쓰셨고 또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붙들고 쓰셨고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을 붙들고 쓰셨다 이 말이요. 은혜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쓰셨고 마지막 때도 보좌 앞에 일곱 명이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성령 일곱 명이 오셔서 권세 영으로 오셔서 입술의 기운으로다가 입에 막대기로다가 악인을 치지 않으면은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이 도륙이 나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때의 역사하셔요.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역사할 늦은 비의 성령 일곱 명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곱 명은 권세의 영으로서 권세로서 마귀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영이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의 사명자로서 쓸 분들입니다. 누가 될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의 영을 그렇게 받았는지는 받았다 그러고 소리 질러봤자 권세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웃기는 것입니다. 조폭들한테 귀통배기에도 맞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권세도 안 나가는데 권세 영 받았다고 그래 귀통배기 후려떼기라도 차라리 오른뼘 때리면은 왼뼘을 대고 한방 더 때리시오 하는 게 낫지 권세 받은 척 했다가 아주 짓밟혀요 마귀들한테. 그러니까 받은 척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추수의 복음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중에 무엇을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총 한 방이면 끝나요. 총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권세 영을 받게 되는 날이면은 총칼로다가 당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총 갖고서 쏘기 전에 이미 천사가 들이쳐서 죽여요. 그런 권세 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두 영의 천사를 부르면은 로마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일곱 영 성령님을 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붙여갖고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남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주신 것은 곧 남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억누르지 말고 그 사랑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사랑에 따라 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미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h,